아니, 내가 매력이 쩔어가지고 얘한테 희롱아이가 떠. 뭐야, 나 따고나도 생각한대. 완전 어이가 없네. 약혼 소식 알리기. 나 약혼함.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얘한테? 배 만져봐. 그리고 집에 가야 돼, 이제. 학교에서 틀어줘? 사과 안 해. 제가 쟤랑 어차피 나 만날 사이 왜 내가 들어줘? 걸음 완전 느린데. 헐, 나배 나온 거 봐. 몇 개월이냐, 나? 빨리 사자. 오, 야, 차에 치, 야, 저 차에, 잠깐만, 차에 치인 거 같은데, 뭐지? 야, 잠깐만! 괜찮아? 아니, 오케이! 아니, 뭐야, 이게. 차에 치, 잠깐만, 나 금방 차에 치인 거 같은, 어! 조심해! 아! 어! 뭐야! 유턴을 이상하게 해. 저 택시 저거 불법인데 저거? 저러면 안 되잖아. 어,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야? 염소톤 집에 가는 거 맞지? 야! 야, 염소톤 미친 게 분명해. 완전 느려. 왜 걸어가지? 지하철 빨리 타! 좀 빠르게 할게요. 너무 느려서. 좀 빠르게 해야겠다. 빠르게. 집 왔다. 아, 이건 아직도 안 치웠어. 아무도 왜안 치우지? 왜 나만 치워, 계속? 남친은 남친 집에 있어야지. 지금 남은 음식 있나? 고장나지 않음이거든요, 지금? 자동 세척이 날라나요? 그냥 청소를 한번 사용하고, 청소를 한번 하고, 고장나지 않음이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냥, 고장나면 물 새니까. 그리고 양치하고. 남친은 남친 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집도 바꿔야 돼. 이제 결혼해야 되거든요? 결혼식 올릴 수 있을걸? 결혼식 어떻게 열지? 이거 할수 있을걸? 기다려봐. 파티 열기 되나? 한번 열어보자. 한번 그냥 확인만 해보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있는지 확인만 하고. 뱀파이어 됐는데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어요. 뱀파이어가 너무 안 좋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남친이 날 피하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남친 집에 인간을 변해서 가는데, 아니, 남친 집에 여자가 있는 거야, 동거녀. 근데 알고 보니까 동거녀가 아니라 그냥 동생인 걸로. 나 피아노도 나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이거 애 가졌을 때 운동 런닝머신 뛰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좀 빠르게. 뱀파이어가 적응 잘해야 재밌는 것 같아, 진짜. 내가 아직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뱀파이어 돼가지고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책 읽고 자도 되겠죠? 어차피 일도 안 다니겠다. 나 전화 한번 해보고. 결혼 파티 있네. 결혼 파티 하면은 그냥 결혼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나 대빈도 맨날 자네 지 혼자? 그럼 자고 일어나서 책 읽자. 시간 빠르게 가게 하고. 근데 내가 남친 집에 가서 살고 싶거든요. 왜냐면 남친 집이 좋아. 얘잘 동안 그거 보자. 그 어떤 집이 좋아요? 집 이사 갈 때? 나중에 그 컴퓨터로 눌러봐야겠다. 이사 가기 눌러서 한번 가격이랑 봐야겠어. 부자 동네? 다리 건너서 있는 주택이 멋지다고? 근데 너무 비싸잖아. 요쪽 동네 말하는 거지. 이런 거 막. 요쪽 동네? 너무 비싸잖아. 너무 비싸가지고. 10만 달러 넣는다고? 이사 갈 비용만 쇼미더머니 치카? 어때?
돈만 그 뭐야 이사 갈 돈만 치트를 쓰는 거 어때? 딱 이사 갈 돈만 딱 어때? 솔직히 치트 쓰면 재미가 없는데 딱 집만 사는 건데 뭐 어때? 그치? 딱 집만 가는 건데 뭐 어때? 그치? 내가 뭐 그 뭐야 그냥 치트 써가지고 집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막 좋은 가구 꺼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만 사겠다는데 내 아이가 불쌍하잖아. 좁은 자기 방 없는 아이 불쌍하잖아. 그치? 솔직히 심지 뭐야 노치트로 그 저 부자 동네 이사 혼자 가려면은 진짜 하루 24시간 계속 한 여러 번 해도 안 될걸? 맨날 며칠 해도 안 모아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결혼 파티? 오케이 일단 내가 좀 재우고 책 좀 읽고. 결혼은 어차피 좀 늦게 해도 되잖아. 세금이 장난 아닐 거라고? 그만큼 너, 나도 집에서 돈 벌고 남편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버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집부터 사고 그 집에서 결혼 파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치트 쓰는 법이 뭔데? 치트 쓰는 법 까먹었어. 가, 그리고 치트 쓰면 얼마 정도 들어와? 아, 일단 그만 재우고 한번 집을 가격을 보자. 이 동네 안에서 하면 되죠? 이사 갈 집 보자, 일단. 어, 배봐, 어떡해. 기다려봐. 컨트롤 시프트 C? 알았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게 채팅창이 잠시만요. 컨트롤 시프트 C. 일단 기다려봐. 가구들 가져가기도 있네? 야, 가져가기 해도 되고 뭐 안 가져가도 되고 잠깐만 맞나? 집 선택하기 집 선택하기 기다려봐 야, 아니 그냥 보게 기다려봐 얼마인지 보게 여기 비었네 봐봐 욕실이 방에 뭐지? 집 이거 두 개밖에 안 한 거야? 뭐야? 별로 안 남았는데? 방이 별로 없어. 방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요? 어떤 집 좋아요? 이 세 개 중에서?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여기는 갈 수 있는 거 맞아? 사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빈 부지에 집을 지으라고? 나 집 지으면은 나 10시간 동안 지을걸? 다섯 개 있는 위에 거가 좋아? 여기? 아 진짜 까고나 10시간 동안 말 편집? 기다려봐 돌아가기 돌아가서 기다려봐 제가 심지를 잘 이걸 할 줄 모르거든요? 말 편집 가면 되나? 저장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 편집으로 가야겠다 저장하고 마을 편집 가서 이사 가고 남편 꼬셔서 같이 살자 하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마을 편집 저장했잖아 근데 또 저장해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거 뭐지 앨리스 때도 그렇고 한번 날아간 기억이 있어서 너무 저장에 너무 그런 게 있어요 오 여기 집 비었다 이 말이지 44집 와 진짜 크다 34집 어떤 집이 제일 좋아 여기서 아빠 60야 60인 자리 집이 있어 60자리 60 60이라니까 여기가 여기 짱 좋은데 55집 44집 그러니까 내쫓으려고 기다려봐 44집 40 30 이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 집을 얘 퇴거시키면 되잖아 이사 나가기 예, 퇴거 이사 나가기 나가라 야 우리 집이야
꼬우면 너도 플레이 하던가? 우리 염소톤씨가 데빈이랑 살 거니까 넌 가, 그냥. 됐다. 빈집이지. 그래서 이 가격이 41만. 그러면 그 치트 쓰면 얼마 정도 나와요? 얘네는 불쌍하니까 여기 살게 하자. 배치하기. 여기 살게 하자. 우리 옆집으로. 불쌍하니까. 얘 왜 안 가져, 얘. 얘네. 그냥 구입하기 하면 되나? 야, 돈 많네. 그냥. 됐다. 그래, 우린 옆집에 산다. 우리 옆집에 안 사는 집 없어. 좀, 그 뭐야, 심들 많으면 좋으니까. 훈캐? 마음에 들었어. 이름 마음에 들었어. 어, 못 사네, 여기. 거지들. 돈 많은 애가 없네. 그러면은, 게임으로 돌아가기. 저장하기. 나도 거지인데, 거지가 거지한테, 거지가 다른 사람한테 거지래. 저 사람들 나보다 돈 많아, 지금. 내려봐. 컨트롤, 시프트, C. 저게 얼마였지? 가격 얼마였지? 또 쳐야 되지, 계속. 아, 잠깐만, 나 헷갈려, 지금. 계속 V를 누르고 있어, 내가 지금. 40만원. 기다려봐. 한 번만 더 하면 되나? 이 정도면 되나? 45만원이었나? 이 정도면 됐나? 한 번 더 해야 되나? 기다려봐, 한번 해보자. 41만원이지. 이러면은 괜찮을 거. 결혼하면은 돈 괜찮아질걸? 됐다. 자, 이사 가기 하는 거야. 야, 나 떨려, 나 지금 떨려, 나 지금. 영광의 순간, 지금. 이주하기. 이 동네 안에서? 에이, 가구는 다 있잖아, 안에. 그치? 집. 나나나.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라. 어, 어떻게 가나요? 간다, 이사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빨려. 얼마나 좋은 집일까? 가구랑 막 쩌는 거 아니야? 개 떨려. 간다. 간다. 예. 어, 예. 간다. 간다. 와, 간다. 와. 옷 안 갈아입고 가? 야, 솔직히 스타별 3개인데, 어? 이런 집에 살 수가 없지. 파파라치도 맨날 그냥 마음대로 쳐들어오는데, 그쵸? 대박, 나 이사 간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꺼내올걸. 책도 다 꺼내올걸. 헐, 나 책도 다 꺼내올걸. 잠깐, 아이고, 아이고. 이사가 진행 중일 때는 할 수가 없네. 거기 가면 책 더 많다고? 사실, 제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냄새 나는 아무도 안 치우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웃들이랑 같이 안 삽니다. 이제 드디어. 나중에 가구 가지러 올 수 없을걸? 근데 거기 가면 가구 더 좋지 않을까? 아, 간다. 저 음식에 반겨준다고? 아, 그러면, 어, 전화 왔는데. 전화 못 받아. 나 이사 중이라서. 가족 공동 가방이 있을걸? 아유, 이거 못 가는데. 계속 누른다. 나 좀 빠르게. 나 지금 이렇게 떨리거든? 기사 안 오나? 우리 집 기사 없나? 차도 하나 뽑아야겠다. 돈 모아서. 돈 모으면. 금방 사람 친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따따따 따라따라 뚜뚜뚜
별이 스타 레벨이에요. 스타 레벨. 스타 레벨 좋으면은 높을수록 막 이게 저희 집이란 말이 옵니까? 아니 이게 우리 집이란 말이 옵니까? 이것이 진정 저희 집이 옵니까? 아니 이것이 진정 성이 아니라 집이 옵니까? 굉장히 모던 하우스. 어우, 저 이런 느낌 엄청 좋은데, 누구 왔다. 이거 안으로 들어오라야겠다. 와, 대박. 대박 사건. 기분 짱 좋을 것 같은데. 헐, 여기서 태어난 애기 좋겠다. 빨리 집안에도 들어봐야 되는데. 나 대박이다. 야, 스타 레벨도 빨리 올려야겠네. 야, 차고도 있어요. 차고도 대박 사건. 차고도 있어. 인사해서, 얘 꼬맹인데 어떻게 불쌍해. 대화하기. 새로운 집에 말하기. 자랑해야지. 전화 한번 들어가 봐야지. 정문으로 설정하기. 초인종도 바꿀 수 있어. 대박. 초인종도 바꿀 수 있어. 근데 못 들어보나? 우아한. 야, 우아한 걸로 바꿔야지. 야, 대박. 우리 집 앞에, 야, 분수도 있어. 야, 기본 집이 왜 이래 이쁘죠? 야, 얘는 수리를 안 해, 여기 와서도. 왜 집안에 안 들어가? 요통 왔어, 얘. 마사지 해야 되는데.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 애 낳겠어. 초인종도 이렇게 하는지 몰랐어, 나. 얘왜 이래, 진짜. 들어가긴 하는 거야. 집에 왜안 들어가지, 직원데? 아니, 야, 괜히 바꿨어, 이거. 아니, 왜, 야, 수리 레벨 올라가겠는데, 이거? 아니, 임신했는데, 이거. 어떻게. 야,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취소할 수 없어. 아, 층 내리면 되구나. 아, 와우! 여기가 2층인가? 1층인 거야? 와, 이렇게 그냥 올라가네? 됐다, 올라왔다. 계단 이용하기. 아, 대박. 야, 얘 구경해, 구경해. 야, 얘 유황이지, 구경해, 구경해. 대박.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어디? 야, 여기 1층에도 이런, 막 이런 거 있고, 야, 지하도 있어? 또 올라가자. 아, 여기 계단 이용하기. 올라가 보자. 대박, 수영장도 있어. 남친 데빈이랑 알몸 수영도 할수 있겠는데? 그랜드 피아노? 와우! 구이님 핑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호피 피아노. 아, 여기 주방은 건데 밑에 있네. 와, 대박. 그러면은, 여기 내려가서, 여기서 요리를 해야겠다. 주방이 약간 불편해 돼 있네. 아, 이렇게 해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네. 대박 사건. 야, 냉장고도 짱 좋아. 요리하자. 남은 음식이 여기 있네? 야, 잠깐, 먹으러 가자. 야, 배고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어디? 내 눈에만 안 보여? 잠깐만, 층 올려볼게요. 아니, 3층까지 있잖아. 여기서 엘리베이터 탈수 있나, 여기서? 어디, 2층에서만 엘리베이터 탈수 있나 봐. 2층에 3층 갈때 엘리베이터 타고 감. 대박 사건. 야, 이 정도면은, 대박이다. 야, 이제, 나, 돈 아껴야 돼. 가정부 고용은 개뿔. 내가 일다 해야 돼, 지금. 돈, 나 지금. 6,700원. 돈다 썼어, 나. 이 정도면 심지어 할만 나네. 와, 이건 뭐야? 여기 막, 이건 뭐야? 썰거질 때 치지 말라, 막, 있는 거야, 여기? 와, 개쩐다, 이런 거 처음 봐. 아니, 씨, 나도 이런 집에서 못 사는데, 심즈가 살아보네, 여기서. 오, 구경한다, 와. 짱 좋아한다. 유지비 얼마 정도야? 이 계단 이용해야지. 이사 왔어요, 집.
와우. 3층 가볼게요. 와. 애기, 근데 애기를 놓을 곳이 3층에 있으려나? 3층이 그 침실이겠죠? 개편한다. 와,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있네, 침실. 야, 짱 좋은데, 베란다도 있다? 쩔지. 야, 3층 대박. 대박. 야, 대박. 야, 만약에 데빈이 막, 데빈이랑 싸웠을 때 가방 쓸 수도 있어. 대박 사건. 야, 짱 좋은데. 일단 화장실 좀. 야, 여기에 애기방 하면 되겠다. 애기들 방. 밖에 저거. 와, 대박. 아직 돈이 없어서 애기 침대 못 사죠? 기다려. 애기 침대 살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지금. 데빈 집에는 소파 다 들고 왔으면 좋겠다. 그쵸? 이게 뭐야? 아니, 여기 음료수를 만들 수 있는 바가 있잖아. 일단 샤워도 한번 해야겠다. 야, 우리 집에 없었던 목욕, 여기 욕조다. 우리 집에는 샤워기 그냥 부스만 있었는데. 야, 이러면 둘째, 셋째 다 나을 만한데. 데빈한테 전해야지, 그리고. 오라고. 초대하기. 아, 대박이다. 아, 유튜브 올려요. 약혼한 사이 뜬다, 옆에. 데빈. 데빈 올 동안 나 저기 밑에 차고 봐야지. 아, 오케이. 너 해산 거 내가 잘. 야, 대박. 대박이다. 내려가. 와우. 한번. 와, 여기는 빨간색. 야, 여기 화장실도 쫙, 딱 좋아. 운동하다가. 딱 가고. 와우. 계단 이용하기. 8시에 다시 전화해서 9시에 결혼해요. 데빈이 너무 바빠할 것 같은데. 아니다, 잠그기 말고. 이용하기. 아, 근데 색깔이 좀 칙칙하다. 그쵸? 이 집. 뭐, 칙칙해도 넓으니까 뭐,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이런 집이 진짜, 어, 뭐야! 잠깐만, 멈춰봐. 야! 너무 넓어. 야, 우리 집 존나 좋은데, 너무? 야, 우리 집 완전 좋아. 이사 오길 잘했다. 시트 쓰길 잘했어, 역시. 야, 차도 하나 놓을 수 있다. 근데 차, 우리 살, 차 얼마 하지? 애기 방은 맨 위에다가 하려고요. 밑에다 하면은 불편하잖아. 오르락 내리락 하기. 지 하나 더 있다고? 어디?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아니, 뭐, 지하가 하나 더 있다고? 아니, 기다려봐. 척추 요법? 뭐, 이게 뭐야? 잠시만. 차 얼만지 볼게요. 7일. 야, 차 싼데? 야, 뭐야. 그냥 싼거 타고 다녀도 되잖아. 야, 이거 왜 이래 비싸. 마가렛? 야, 차 싼데? 차가 의외로 싸다.